여기는 중국이 아닙니다. 트로트 가수 송대관이 이 건설 중인 아파트를 인수해서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쫄딱 망했습니다. 송대관도 이 투자금 때문에 노년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충남 보령시입니다. 대천 해수욕장 바로 뒤편에 이렇게 허허벌판에 대규모 아파트 폐건물이 서 있습니다. 실제로 와서 보니까 야, 이 아파트 규모가 상당합니다. 거의 뭐 매버드급 아파트 단지인데 이렇게 허허벌판에 우뚝 솟아 있는데 방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다고 합니다. 지금 뭐 건물은 다 올라갔지만은 안에 내부 공사는 전혀 안 돼 있고 이렇게 뭐 시골 벌판 지역에 아파트 숲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보령 시내하고도 한참 멉니다. 한 8km 정도 떨어져 있고 대천 해수욕장도 저 앞에 보이긴 보이는데 상당히 먼 거리에 있네요. 대천 해수욕장 뒤에 지금 보니까 들판이 상당히 넓어요. 여기 들판 논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여기 농민들 살으라고 지은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아파트의 역사를 쭉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초기에 건설 시작한 거는 1993년 13,000평 부지 엄청 넓죠. 여기에다가 15층짜리 아파트 14개 동을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이름은 여기 바닷가하고 상당히 콘셉트에 맞게 소라 아파트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사 도중에 97년도에 IMF가 터졌죠. 그래서 건설사가 쓰러지고 이후에 경매로 또 넘어가고 여러 차례 지금 주인이 바뀐 그런 아파트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늦게 도착해서 이곳을 지나쳤는데 이 차가 서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 아파트를 관리하시는 분이 상주를 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분한테 이 아파트의 사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뭐 다시 재개발을 뭐 안 됩니까? 글쎄 뭐 이걸 뭐 한다고 뭐 사람들이 사방에서 건설회사에서 왔다 가고 한데 예. 이번에 25일 날인가? 넘어간 25일 예. 이렇게 예. 뭐 입찰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아직 아무 연락이 없네. 안 됐는가? 안 된 것 같아 아마. 지금 보니까 저축은행 소유로 예. 돼 있네요. 원래 저축은행이 지금 부도났잖아요. 아, 그 저축은행도 이제 부도가 네. 나버렸나? 예. 이게 맨 처음에 시공을 할 때 저축은행에서 예. 돈을 줬나 봐요. 아, 그러니까 저축은행 소유래. 예, 저축은행도 부도가 나버리면 이제 예. 경매로 이제 넘어가겠네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게 이제 예금 보험공사로 넘어갔어요. 아. 저축은행이.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거랑 다 같이 이제 한 게. 저축은행 말하자면 전 살림을 싹 예금 보험사가 갖고 갔죠. 아이고야. 진짜 아파트 단지를 너무 크게 지어놨다. 이 보령이가 인구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큰 아파트 한두 동도 아니고. 된다고 돼요. 나는 보령. 9만 조금 넘던데요. 예? 보령이 9만 조금 넘어요. 이게 10만 예. 좀 넘었는데. 예, 작년에, 지금 줄어가지고. 작년에 한 만 명 줄어붙다 하더라고요. 10만이 안 돼. 9만 예. 5천인가 예. 3천인가 그 정도밖에 예. 안 돼.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근데 야. 이게 지금. 다 이제 마무리가 완공이 돼갖고 예.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분양이 제대로 된다 그러면 보령 현재 인구의 5분의 1이 와야 되거든. 근데 5분의 1이, 5분의 1이 여기 어떻게 와? 5분의 1이 우리 못 알아와요. 뭐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된다. 예. 그래서 나 원래 생각에도 우리 같이 이렇게 뭐 건설 이렇게 아무 모르는 아. 그 거석도 예. 세상에 지금 보령 인구 10만이 안 되는데 예. 이게 지금 몇 가구입니까? 한 천 가구 넘겠는데? 천, 예. 이게 완공이 되면은 1320 가구인 거예요. 와. 그럼 5분의 1이 일이 와야 되는데, 와. 얼른 생각해도. 예.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뭐 학교나 뭐 어린이집이나. 예, 주위에 허벌판인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누가 분양 받으러 와갖고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아예 안 오죠. 그럼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 요즘 얼마나 살아요? 지금 그럼 경매를 진행하고 있네 또. 네, 예. 아.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근데 안 된가 봐요. 아마 25일 날 입찰을 했으면 지금 좀 발표가 됐을 건데 예. 지금 아무 뭐 거석이 없어요. 입찰하는 사람이 없는가? 아니 근데 그래도 내놓으라는 회사에서 왔다 가고 신동아에서도 왔다 가고. 아 신동아 건설. 예. 아. 좀 크잖아요. 그래도 신동아 건설. 예. 예. 그리고 부산 저 동원건설
동원건설도 유명하지만. 아, 근데 뭐 어쨌든 수요가 없으니까 예, 이걸 예. 뭐 해가지고 되나? 이게 아. 우선은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물론 올 때는 다 시장 조사하고 오실 거 아니에요. 예. 보령 시내 가가지고 예. 인구가 지금. 근데 위치가 애매. 아파트가 저 바닷가 쪽이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죠. 어중간하게 보령시도 아니고 네, 어중간하게 해수욕장도 아니고 중간쯤에 사와천굴 농사골이 아니면 이제 네. 제가 지금 작년 7월달에 왔는데 저기 지금 저 뒤쪽에 공장이 아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은 이제 하나씩 둘씩 들어서고 아, 있거든요. 그 방법밖에 없다. 산업단지가 들어와야 된다. 네, 그게. 네. 아, 아니, 고맙습니다. 설명 네. 고맙습니다. 네. 맨 처음에 이 아파트를 짓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도난 아파트를 송대관이 샀습니다. 사서 또 공사를 해서 분양을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무리하게 대출을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양도 안 되고 결국에는 서울에 있는 자기 집도 100억짜리인데 그 집도 날렸답니다. 그 빚 때문에 아직까지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시골 지역 인구는 이 그래프처럼 해마다 쭉쭉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령시의 주택 보급률도 110%나 됩니다. 100%가 넘어서면은 가구수보다 주택이 많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에 집이 모자란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그런 헌 집에 살 수는 없죠. 그래서 뭐 돈만 좀 있고 여유만 있으면은 깨끗한 새 집에 사는 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이 안 되는 거는 인구도 줄고 있지만은 아파트 분양 가격이 너무 높죠. 왜 그 분양가가 이렇게 높으냐 합니까? 부동산 땅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데가 대천 해수욕장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저길 가봤거든요. 보니까 기업 연수원도 많고 또 콘도, 리조트 이런 것도 있고 평일이지만은 조개구이 먹으러 오는 손님도 있고 뭐 폐업한 그런 가게는 거의 눈에 안 보였습니다. 제가 전직에 있을 때 소시적이죠. 한 20년 넘었습니다. 그때 우리 회사에 아파트 건설 사업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니는 그 제 동기 친구에게 한번 물어보니까 아파트 이거 지으면은 그 마진이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물어보니까 FM대로 지어도 40에서 50%가 남는답니다. 그 친구는 뭐 직접 아파트 그 시공 관리도 하고 하니까 제일 잘 알고 있는 친구고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나머지 그 부실공사하는 건설사들은 이것저것 다 빼먹고 하면은 마진율은 50에서 60%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파트 경매 기록을 살펴보니까 최근에 낙찰된 금액이 15년도에 129억이네요. 아파트 1300채 129억이면 엄청 싸죠. 그런데 이거 경매 낙찰 받아서 완공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누가 입주를 해서 들어오겠습니까? 아파트를 먼저 지을 게 아니고 산업단지나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인구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서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순서가 뒤바뀌었죠. 예, 무조건 아파트만 짓습니다. 아파트만 이렇게 덜렁 지어 놓으면은 이제 여기 들어와도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먹고 살 그런 일자리가 하나도 없죠. 전국 곳곳을 제가 돌아다녀 봤지만 이렇게 큰 공구리 폐건물은 처음 봅니다. 아파트 이제 분양도 안 되는데 계속해서 아파트를 분양하고 지어제낍니다. 오늘 올빼미TV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